이러다가 폭락 맞추면 전문가 되겠다. 또 제가 예언해 볼게요. 샘의 시스코.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 63,400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종목이 투자 경고가 있고 투자 과열이 있고 투자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급등하면 매매 정지가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세미시스코 지금 몇 번째 매매 정지죠? 이틀째 매매 정지예요. 주식은 통계학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초급등해서 상한가 마감되고 정지를 먹은 기업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간 기업이 있어요. 그 종목군들 나중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왜 이 영상을 드리냐면 절대 세미시스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래가 감소하면서 이틀 전 거래량에 약 15%밖에 안 나오면서 상절량이 얼마냐면 22만주예요. 오늘 거래량이 얼마냐면 66만주예요. 이 새로운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팔아먹지? 다시 또 재개됐을 때 또 상절 상한가 주문을 넣으면서 모르는 줄인 개미들 매수를 유인시켜가지고 자기 주식 팔아먹겠죠. 교체 매매 조심해야 됩니다. 제 예언 맞나 안 맞나 역사가 이야기 될 거예요. 자, 세미시스코가 지금 뭐냐면 일단 상한가 한 방 두 방 가고 그죠? 급등주 구분시차를 언제 나왔습니까? 바로 11월 1일 날 나왔어요. 11월 1일 날이 2일 날 나왔네. 15,400원. 즉 1적, 2적, 3적에 4적에 허기 15,400원 나오고 그 다음 11월 3일 날 18,050원 나왔잖아요. 이후에 하루 정지 먹고 또 정지 먹었잖아요. 자, 다음 급수차 쉽게 투자를 치시고 스크롤발 쭉 내리면 급등주 구비치기 있습니다. 단기간 빨리 묶는 기법인데 폭등주에 1조증 나올 때 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급등주 구비치기가 11월 2일부터 나오고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게 가장 최근에 왜 내가 세미시스코 이런 흐름 지금 아주 위험하냐면 이거 비슷한 게 있었어요. 바로 뭡니까? 본전찾기 기법 대장주만 노린다. 급등주 구비치 하나 투자증권 우 이트로 노르홀딩스 우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트론 같은 경우에 언제 4월 26일 날 한건 하고 다음날 찍었을 때 단기간은 크게 벌잖아요. 노르홀딩스 우가 하나 둘 삼 사 4일간 양봉 나고 4월 20일 날 첫 주 나올 때 찍었으면 크게 벌듯이 이 급등주 구비치기고 동양 스릅이 마찬가지죠. 3일간 상가 3적이 1억 나오고 이틀간 상가인데요. 왜 내가 세미시스코가 아주 위험하냐 그런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유튜브에서 하나투자증권 우 청년호에 치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 나옵니다. 두나무 상장 재료 하나투자증권 우 주린이 절대 사지 마세요. 불나방 같은 매매하지 마세요. 신풍자 20만원 할 때 박설방 30만원 할 때 산 주린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폭락한다 다 연행 거 마쳤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우 두나무 재료 15배 상승한 주식 고점 맞추기 4월 16일 종가 하한가 예상합니다 그랬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하나투자증권 4월 16일 날 가격이 얼마였는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하나투자증권 후가 4월 16일 날 38,250원 했고요. 그 뒤부터 계속 폭락했고 지금 얼마입니까? 12,000원 놀고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하나투자증권 우가 두나무 재료로 인해서 4월 7일 날 정지 먹었죠. 그 다음에 4월 9일 날 정지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폭락했다. 이게 중요하고요. 액세스 바이오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코로나 관련주 때문에 작년에 크게 급등했는데 바로 이때예요. 8월달 하루 정지 먹었죠. 그 다음에 8월 7일 하루 정지 먹었어요. 그 다음에 8월 13일 하루 정지 먹고 그 다음에 8월 20일 또 하루 정지 먹고 이 4번이에요. 4번 정지 먹고 완전히 개미 죽여버렸습니다. 신풍제약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2020년 코로나 관련 대장주가 바로 신풍제약인데요. 2020년 7월 20일 하루 정지 먹었죠. 그 다음에 바로 한가 쳐받았어요. 신풍제약은 바로 뭐다? 연속 폭등 이후에 하루 정지 먹고 먹보로 쳐박았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트론이나 하나투자증권이나 신풍제약이나 액세스바이오나 모두 뭐다? 연속 상가 가다가 투자 과열 걸려서 하루 정지 먹고 이틀째 정지, 세 번째 정지 때 다 한가 쳐맞았는데요. 가장 강했던 게 바로 액세스바이오고 세미시스코는 몇 번째 정지죠? 이틀째 정지예요.
가지고 있는 세력들 어떻게 하면 개미들의 물량을 넘길까? 정말로 자기들만의 어떤 전략을 짤 것이고 네이버 정투방도 이용할 것이고 SNS 카톡방도 이용할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당하지 말고 주식은 안 사면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세미시스코 단타하더라도 한가 쳐봤고 그 다음에 한가 따기로 들어가면 짧은 단타 먹고 나가야 되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급등주의 역사는 이렇게 급등한 나중에 어떻게 된다? 쪽바 찬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미시스코 2, 3만원까지 저는 빠진다고 봅니다. 접근 유튜브에서 박셀바이오 청년의 한가 치면 바로 언제입니까? 1월 7일 종가 한가 예상합니다. 이때 제가 맞췄죠. 이때 가격이 얼마냐? 29만 7천 원 할 때였어요. 지금 박셀바이오 얼마예요? 6만원대, 6만원. 신풍지약 3만원 치면 신풍지약 저는 3만 6개월 안에 간다고 봅니다. 이때 가격이 얼마냐? 7만 5백 원 했습니다. 역시 또 맞췄죠. 멜파스 청년의 치면 멜파 상장 폐지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라는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 나오고 맞바로 지금 상장 폐지 점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절대 세미시스코 접근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저는 청기가입니다. 필승!